만들면서 보니까 PPT를 만들면서 보니까 제가 정말 갖고 있던 증상들이 여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에 독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비만이 나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다면 우선 체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부터도 그랬고,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체중계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체중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굶는 거죠. 그런데 굶어서 살을 빼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요.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피부 탄력 저하가 되고 또 주름이 생기고 갑상선 기능 저하, 성기능 저하, 가슴만 집중적으로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간, 오히려 간에 지방이 쌓이고 당뇨 수치가 매우 나빠지고 빈혈이 오게 되고 내장 지방, 그래서 마른 비만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해요. 이제 굶으시는 분들, 식단 관리하신다고 많이 안 드시는 분들 보면 배만 볼록 나와 있으세요. 그게 오히려 몸이 저장하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굶지 않는다면 운동을 한번 많이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분 아시죠? 조영구 씨, 정준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급격하게 많이 빼면서 몸에 탄탄한 근육을 만들었다 해서 되게 유명한데요. 제가 얼굴이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노화가 됐는데 그 이유가 지나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몸의 노화를 촉진시키게 돼서 오히려 몸의 기능들이 더 망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크린을 제가 지금 캡처를 했는데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상태가 안 좋고 너무 피곤해서 애를 안아줄 수도 없고. 네. 근데 저도 딱 저런 증상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고 갈때 멍해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 뒤에 카시트를 둘을 태우고 진짜 위험했던 순간들이 몇번 있었는데요. 그게 다 이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먹어주고 그것들을 골고루 태워주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살도 찌지 않는 몸이 될수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섭취 후에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바로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지방과 단백질은 섭취 후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몸에서 섭취를 한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몸 곳곳이 안 좋아지고 살도 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뀌면서 몸이 저장이 돼요. 그렇다면 건강하게 에너지를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태울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TR90 프로그램이 이런 고장난 기능을 90일 동안 복구시켜 주어서 음식을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망가진 기능을 건강했을 때의 나의 몸 상태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피자를 반 판씩 먹고 햄버거를 두 개씩 먹어도 다음날 되면 배가 쏙 들어가지 않았나요? 예, 바로 그때의 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요요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TR90 프로그램에는 에이지락이라는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단어 그대로 에이지를 락시킨다. 라고 해서 젊었을 때로 나의 이 컨디션을 돌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세계 최고 유전학 회사와 뉴스킨 회사가 합작하여 만든 특허 기술이라 독점적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밖에 출시를 할 수가 없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이 제품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TR90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R90 구성에서는 보시면 첫 보름 동안 물에 타드시는 점프스타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점프스타트가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름 동안 몸의 체질을 바꾸는 준비를 해주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샤프란이라는 성분이 금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이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하고, 그 외에도 레드 오렌지, 백년초라고 하는 이 등등의 원료가 들어있는데요. 독소를 배출을 해내고 몸속의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주어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이 되고 대사 기능을 복구시켜줍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R90D 프로그램을 하실 때 생각보다 너무 힘들지가 않다라는 리뷰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리고 점프 스타트를 드시게 되면 저희가 유산소 운동을 2시간 동안 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서 가만히 앉아 계셔도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심장이 좀 뛴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컨설팅 해주시는 분한테 여쭤보시면 이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 90일 동안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첫 2주 동안 명현현상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통이나 속쓰림, 식은땀 등 다양하게 본인 몸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컨설팅 해주시는 분한테 바로 연락을 드려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큰일 난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컨트롤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식욕 억제제냐? 식욕 억제제 절대 아니고 저희에게 건강한 식단의 식습관을 잡아주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가짜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이상하리만큼 다이어트를 하는데 예민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어요. 하루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빠로 된거한 개, 그리고 치즈 치토스 한 개를 먹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화가 됐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넌팩 그릭 요거트에 호두를 올려서 꿀을 뿌려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새콤달콤하면서. 그리고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먹는데 아삭거리고 이 본연의 맛이 이렇게 프레쉬했나?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평생 다이어터라서 라면을 안 먹어요. 원래 라면을 안 먹는데 저는 비빔면과 짜파게티만 먹습니다. 국물은 좋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두 가지가 TR할 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끓여서 먹었는데 너무 짜고 그리고 기름 튀긴 냄새가 나서 반도 못 먹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비빔면 맛이 없어지죠? 국물 없으면 붙지 않아서 저는 그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맛있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나쁜 식습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저희가 아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조그만 베이비들은 이유식 먹을 때 양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으로도 먹잖아요. 삶아서. 근데 너무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밖에서 외식을 하고 점점 이런 계속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입맛이 바뀌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그러면서 몸이 독소가 계속 쌓이고 이게 계속 그 뭐죠? 악순환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잡아주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모가 TR90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저한테 세상에 바나나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처음 알았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이를, 생오이를 절대 못 먹거든요. 오이지밖에 안 먹었어요. 생오이가 너무 아삭하고 그 청량한 맛이 나서, 진짜 신기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은 핏이라는 제품인데요. 핏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면서 지방대사를 촉진을 시켜주고 근육량을 증가를 시키고 단백질과 지방을 태우지 못해서 지방으로 가게 되는 몸을 태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가슴이랑 엉덩이, 얼굴이 먼저 빠지거든요. 근데 저희 TR90D 하신 분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전부 다
팔뚝, 등살, 뱃살이 빠지고 얼굴은 오히려 더 탱탱해지시고 젊어졌다, 예뻐졌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세요. 그게 이 에이지락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쉐이크. 쉐이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린 쉐이크, 초코, 바닐라 세 종류가 있는데 이 그린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로 60여 가지 이상의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락토스 프리, 소이 프리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쉐이크도 에이지락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세계 유일하게 마시면 젊어지는 쉐이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R 프로그램이 끝나신 후에도 아침, 저녁으로 대용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저도 계속 먹고 있고, 그리고 야채를 잘안 먹는 저희 아이들도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먹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한 끼에 30g이거든요. 그래서 그 쉐이크 안에 스쿱이 들어있는데, 한 스쿱이 15g이라서 두 스쿱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한 스쿱을 드시는 분들은 한 스쿱 플러스 꼭그 계란 한 알, 단백질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고, 쉐이크만 드셔도 젊어지십니다. 이제 TR이 끝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초코 쉐이크. 초코 쉐이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아요. 제가 원래 이 네스퀵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스퀵 맛이 납니다. 그리고 초코 쉐이크와 바닐라 쉐이크는 이제 그 성분은 유사한데 락토스 프리가 아니라는 점 이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R90이라는 프로그램은 PDR이라는 의사 처방 참고집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PDR이라는 이 참고집에 등재가 되려면 굉장히 안전해야 하고 효과가 뚜렷하게 있어야만 등재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TR90 프로그램은 웨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제 추천을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비타민 같은 거를 드실 때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라고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는 곳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피자를 사 먹을 때이 피자가 길거리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깨끗한 공장에서 정말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공정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제약회사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 과정을 거쳐서 모든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유전자 발현. 왼쪽을 보시게 되면 젊은 건강한 몸을 태우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희가 젊었을 때다 이렇게 건강했죠. 그랬는데 몸을 다 태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 환경적인 요인과 우리의 식습관으로 비만 유전자로 바뀌었는데요. TR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젊은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들, 이 질문 외에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90일을 꼭다 해야 하나요? 한달 하고 빠지면 더 해볼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제품은 90일 동안 했을 때의 결과가 나오는 제품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90일을 하시지 않을 거면 애초에 시작을 하시지 않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제품으로 효과를 보게끔 도와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이걸 한 달만 해보고 결과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개개인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분은 90일 내내 아무 효과가 없다가 90일이 지나서 모든 기능이 고쳐지고 나서부터 효과가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첫 달부터 효과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TR90 프로그램은 90일을 컴플리트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 몸의 체질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90일을 전부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라는 질문들도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약 다이어트가 1,500불이었는데 그거는 찔걸 예상하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찔걸 예상하고도 1,500불을 썼는데 이게 90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15불이에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설렁탕 한 그릇도 18불 99전에 티파면 20불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이두 끼에 15불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싼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쉐이크를 음식 대신에 드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이브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술을 마셔도 되나요? 술을 마셔도 되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지금 90일 동안 이렇게 힘들여서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이 TR90 프로그램이 알코올 분해하느라고 몸을, 기능을 고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90일 동안 내가 정말 효과를 보시겠다. 그러시면 음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아, 나는 그냥, 야,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술을 그래도 안 드시는 게 좋겠죠. 힘들게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저녁 약속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쉐이크까지 먹으면 살이 더찔것 같은데 쉐이크는 스킵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답은요. 쉐이크를 먼저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쉐이크를 챙겨가지 않으셨을 때는 식사를 하고 오셔서 집에 오셔서 이제 쉐이크를 드시면 되고요. 쉐이크를 드셔 주셔야 내가 먹은 그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쉐이크는 꼭 하루에 두 번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쉐이크 안에 영양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영양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꼭두 번을 드셔야 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정말 좀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접니다. 아이 둘 있을 때 왼쪽 사진, 그리고 가운데는 TR9D 바로 끝난 직후, 그리고 오른쪽은 6개월 후입니다. 이 6개월 후 사진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 끝난 직후보다 그 후가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걸 여쭤봤어요. 어떻게 몸이 점점 더 빠질 수가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내 기능이 고쳐졌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어도 이걸 다 분해를 시킬 수 있는 몸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처럼 일반식을 뭐 예전처럼 맨날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다시 또 비만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가끔 떡볶이 먹고 튀김 먹고 소맥 먹고 이래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내 사람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것도 전데요.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를 한참 한 후에요. 저 왼쪽 사진은. 그래서 얼굴이 정말 울고 있는 얼굴이죠. 근데 저게 2013년도고요. 오른쪽이 2019년도, 6년 후거든요. 근데 얼굴 보시면 세상에 저렇게 젊을 수가 있는지, 왼쪽 얼굴은 풀매를 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옷 다른 느낌. 팔뚝이 빠진 게전 진짜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처음에 사진과 이거는 오른쪽에 사진인데, 이제는 사진을 찍어도 비대하게 나오지 않는 게참 신기합니다. 네, 진짜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사실 처음 공개하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뒤에 배경이 너무 지저분한데 저 혼자 놀래서 찍은 셀카인데, 제가 아이 셋을 다 수술을 해서 나와서 배에 근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배가 저렇게 근력이 생겨갖고 혼자 힘이 져지는 게, 제가 힘준 것도 아니거든요. 저게 너무 신기해서 이거 지금 찍어야 된다 하고 찍은 사진인데, 네, 여러분. 저렇게 참 TR9D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셋인 분이신데, 얼굴 보시면 배도 많이 들어가셨는데요. 얼굴이 굉장히 젊어지셨어요. 되게 좀 부종이 있어 보이시고, 독소가 좀 있어 보이시는 얼굴인데, 지금 굉장히 예뻐지시고, 그리고 탄력이 생기셨죠. 네, 같은 분이신데, 저 몸매가 세상에 똑같이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지셨죠? 네. 그리고 이분은 살도 살이지만 피부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 피부에 여드름이 좀 많으셨는데, 이 여드름만 고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
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이너 뷰티도 중요하잖아요. 몸에 독소가 없어지시니까 이제 몸매도 예뻐지실 뿐더러 피부가 이렇게 반질반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뻐지셨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 문신 보시면 같은 분이신데, 이분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건강한 건강미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빼도 후에 굉장히 슬림해지면서 몸매가 탄탄해지고 힙업이 또 되셨어요. 팔도 근력이 생기시고 올라붙고.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다 저희 팀 분들입니다. 제가 다 매주 만나는 분들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이 낳고 빠지지 않은 살, 부어 있으시죠, 좀. 부어 있는 부분이 완전히 처녀처럼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셔서 이제 본인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셨는데 TR 끝나자마자 임신이 되셔가지고 임신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이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고요. 네,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출산 후 100일 후의 모습인데, 이렇게 살이 쪄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굉장히 많이 필라테스를 겸비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예뻐지셨죠. 네, 그런데 지금은 더 날씬하세요. 더 날씬하고 더 탄탄한 몸매가 되셨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분들은 마른 비만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 말라서 뺄 데가 어딨어? 너가 뺄 살이 어딨어? 이런 분인데, 왼쪽에 계신 분이 제 15년지기 친구 저에게 이제 빼독을 소개한 친구인데요. 본인도 이렇게 결과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 뺄 데가 어딨어? 했는데 세상에 벗어보니 이렇게 뺄 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오른쪽에 계신 분도 이제 마른 비만, 중성지방, 배둘레햄. 정말 많이 정리가 되셨고. 이분도 마른 비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마르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이 애프터 사진을 보고요. 네. 가슴도요, 업이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가슴이 업된다는 거. 네. 여기도 등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저희가 배는 힘을 줄수 있어도 등살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등살이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되셨고, 오른쪽에 계신 분도 정말 많이 에이즈락 되셨어요. 다 젊어 보이시죠? 어려지시고. 네. 이분 또한 마른 비만이셨는데 되게 많이 이제 애프터가 나오셨고, 그리고 되게 워낙 젊으신 분이시거든요. 젊은 분들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67세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효과가 나오신다는 것. 그리고 보통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빼독한 후에, 네, 오, 당뇨약을 끊으셨대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일가친척분들이 10분 이상 하셨어요, 빼독을. 근데 혈압도 다 좋아지시고, 콜레스테롤, 당뇨, 다들 수치가 내려가셨어요. 네. 여기도 최초 공개인데, 저희 남편입니다. 오른쪽 비포 사진은 2013년도, 왼쪽이 2019년도인데요. 1년에 두 번씩 응급실을 가던 사람이고, 항상 너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매달, 저기, 보험료가 700불씩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TR 프로그램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플 때를 대비해서 그냥 돈 700불씩 매달 그냥 돈이 나갔는데,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한 달에 하면 450불밖에 안 되거든요. 평생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감기 한번안 걸리고, 네, 회춘했어요. 너무 젊어지고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 또한 너무 많이 젊어지셨죠. 되게 잘생겨지셨어요, 그죠? 이렇게 미남이셨다니. 네, 저는 애프터 때만 봐가지고 비포를 못 봤는데,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신혼 때 너무 식단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살이 많이 찌셨었대요. 근데 빼독으로 이렇게 다시 젊어지시고, 이분도 저희 팀분 중에 한 분이신데 배가 정말 많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어깨가 펴지셨어요. 보시면 이게 어깨가 굽은 게배 중심이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굽으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더 커지셨대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놀란 분이 중에 한 분이신데, 살도 너무 많이 빠지셨지만 얼굴도 젊어지셨고, 혈압약을 15년 동안 드셨는데 그걸 끊으셨대요. 예, 같은 모자인데 모자도 커요, 심지어. 근데
저희 팀에 계신 그 사업자분 남편분이신데, 그 병원에서 의사가 혈압약을 끊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혈압약을 끊으셨다. 그리고 제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당뇨에 혈압약을 끊으신 분들이 이제 꽤 있으시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아까 비포에 나왔던 그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네, 정말 많이 건강해지셨고, 이 사진에서 여섯 분 빼고는 전부 다 아이 둘이나 셋을 갖고 있는 엄마예요. 근데 이번에 모두 다 자신 있게 바디 프로필도 찍었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원하던 원치 않던 100년을 살아야 한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0년을 살았는데, 리모델 전의 상태가 아닌 매년 리모델을 해서 깨끗한 상태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더욱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 아, TR 끝나고요? TR 끝나고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TR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몸이 건강해야 살이 찌지 않고 노화가 되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저희가 아마 양자 측정을 아마들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부족한 부분들, 비타민하고 쉐이크하고 저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그걸 다 지금 먹고 복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 식단은 아침은 무조건 쉐이크 먹고요. 바빠서 쉐이크 먹고 있고, 그리고 저녁은 점심을 헤비하게 먹으면 쉐이크를 먹고요. 아니면 일반식을 먹고 있고, 그리고 식단이 예전처럼 막 자극적이지 않아도 이제 좀 만족하는 그런 식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운동을 1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셔도 안 되고요. 너무 안 하셔도 안 되고, 홈트레이닝 하루에 한 15분 정도, 일주일에 4번, 이 정도가 딱 적당하신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다시. 네. 다시 점프 스타트 드셔주시면 좋아요. 점프 스타트가 보름밖에 안 되는 거지만 굉장히 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신 분들은 점프 스타트 다시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훨씬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